일단 축하한다는 말을 네, 해줬었고요, 저한테. 성룡이도 이제 얼마 전에 국내로 돌아올 마음을 먹고 팀을 알아봤는데 뭐 결과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많은 팬분들이 아쉬워하고 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가장 아쉬워하고 또 가장 상처받았을 사람은 아무래도 선수 본인이라고 저는 네, 생각하고요. 지금 당장 K리그에서 같이 뛸 수는 없지만 언젠가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또 그런 기성용 같은 지금 한국 축구에 굉장히 특별한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또 K리그에서 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